요즘 SNS에서 엄청 핫한 전시가 있습니다. 현대카드 스토리즈의 드리프트전인데요. 이 전시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영롱한 빛에 부드러운 무빙까지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을 홀리는데요. 그래서인지 주변 친구들부터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인증샷이 쏟아져요. 근데 하나같이 예뻐서 갔는데 더 크게 감동했대요. 예쁜 게 다가 아니라 뭔가 더 있다는 거죠. 이 전시 대체 뭐가 더 있다는 걸까요? 예쁜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매력이 뭔지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일단 이 전시 작품들 비주얼이 하나같이 예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하기까지 작가들의 노력은 더 엄청났는데요. 바로 이 점이 이번 전시에 사람들이 푹 빠진 이유 중 하나죠. 실제로 작가들 역시 사람들의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각종 구상과 실험을 했다고 해요. 바로 그걸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이거예요. 화사한 빛을 머금고 살랑이는 겹겹의 천들. 음악에 맞춰 위아래로 움직이는데요. 움직일 때마다 천자락은 더 풍성해져요. 이 아름다운 비주얼에도 엄청난 노력이 숨겨져 있죠. 밤낮으로 필요한 양분을 얻기 위해 잎과 봉우리를 움직이는 식물들, 그 섬세한 움직임을 위해 천으로 꽃잎 하나하나를 만들었는데요. 무려 100번 이상 레이저 커팅했다고 해요. 그 다음엔 또 40시간 넘게 손바느질을 했죠. 이런 노력 덕분에 작품은 기계만으론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섬세함을 살려냅니다. 또 꽃이 떨어지는 움직임 역시 밀리미터 단위까지 설계했어요. 정확함을 위해 여러 분야 엔지니어들과 협업하기도 했죠. 이런 노력이 깃든 작품이란 걸 알고 나면 작품은 더 아름답고 견고해 보입니다. 이 작품은 공중에 매달려 있어 여러 층에 걸쳐 감상할 수 있는데요. 위층에선 꽃을 떨어뜨리는 꽃대의 정교한 움직임을, 아래층에선 겹겹이 쌓인 실크 꽃잎들을 관찰하면 작가의 섬세한 설계와 노력을 더 잘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작가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화사한 빛으로 전시장을 빛내는 작품. 독특한 모습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어 더 아름다워 보여요. 하지만 진면목은 가까이 다가서면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는 건 다름 아닌 민들레 홀씨인데요. 모형이 아니라 진짜 민들레 홀씨예요.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싶잖아요. 봄에 민들레가 있는 지역을 죄다 찾아 돌아다녔대요. 그렇게 약 15,000여 송이를 모았죠. 변형이나 변색을 막기 위해 또 그걸 일일이 말렸어요. 그렇게 탄생한 수백만 개의 홀씨들, 이걸 핀셋으로 하나하나 LED 조명에 옮겨 붙입니다. 대단하죠? 평균적으로 민들레 하나에 200개 넘는 씨가 붙어있다고 하니 작품 하나를 위해서 약 300만 번의 핀셋 작업을 한 거죠. 듣기만 해도 작품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느껴지죠? 그렇게 탄생한 이 작품 역시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관객들 눈을 사로잡습니다. 실제로 전시장에 가보면요, 멀리서 작품을 보던 사람들도 한번 민들레를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봐요.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을까 하면서 감탄하는 거죠. 엄청난 비주얼, 그 뒤에 그보다 더한 작가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전시가 사랑받는 특별한 이유 중 하나죠. 그렇다면 작가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신들의 철학적인 고민을 더 잘 담기 위해서였죠. 엄청난 공수가 들었던 이 아름다운 작품의 이름은 프레자일 퓨처입니다. 직역하면 연약한 미래인데요. 자연의 일부인 민들레와 기계인 LED 전구가 어우러져 어두운 공간에 밝게 만들잖아요. 작가는 어둡고 불안한 미래를 선명하게 밝힐 방법 역시 자연과 기술이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자연에 대한 존경, 또 미래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철학까지 모두 다 녹여낸 건데요. 이런 철학 때문에 자연 속에서 소재나 모티브를 찾아내고 또 그걸 기술로 풀어내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자연과 기술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은 또 있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유리관의 부드러운 움직임, 불규칙적인 듯 규칙적인 움직임을 구현한 이 작품의 이름은 앰플리튜드, 파동입니다. 파도처럼 무한히 반복되는 자연의 움직임은 때론 우리에게 숭고한 감정을 들게 하는데요. 작가는 자연의 무한한 에너지를 눈앞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관람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믿었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이런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작품은 투명한 유리관으로 만들었는데요. 자연과 인간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지만 동시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 같죠. 이처럼 이번 작품들은 우리를 철학적인 고민으로 이끕니다. 또 작가의 철학과 고민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한편에 꾸려놓았는데요. 스케치부터 아이디어 발전 과정, 인터뷰까지 볼 수 있죠. 덕분에 작품에 담긴 철학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이 황홀한 것 이외에도 얻어갈 게 많은 만족스러운 관람이 되는 것이죠. 황홀한 비주얼, 극한 노력과 철학적인 질문까지, 이미 전시를 보러 갈 이유들이 알찬데요. 작가의 톡톡 튀는 발상까지 신선합니다. 전시장을 걷다 보면 갑자기 네모난 블록들이 보입니다. 블록마다 크기, 색깔, 재질이 다 달라요. 유독 화제가 된 작품은 바로 이건데요. 뭔지 아시겠나요? 블록 하나가 익숙한 면발의 모양을 하고 있죠. 제목을 들으면 피식 웃음이 나는데요. 바로 신라면입니다. 작가들의 대표 시리즈인 머터리얼리즘 중 하나예요. 이 시리즈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을 물질 단위로 쪼개 보여줍니다. 이 네모 블록들은 곧 하나의 물질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입고 먹고 쓰는 것들이 과연 뭘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했던 적 있잖아요. 작가들은 그 호기심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게임기나 롤렉스 시계를 분해하면 부품 단위로 쪼개는 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들은 아예 물, 유리, 강철, 실리콘 등의 물질 단위로 나눠버려요.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주죠. 심지어는 인간조차 물질 단위로 쪼개버려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인데요. 몸을 구성하는 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요소들을 블록으로 표현했어요. 인간 역시 고작 몇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면 좀 신기하기도 해요. 사실 인간은 단순히 인체 말고도 기억과 추억, 의미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건 모두 물질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물과 인간은 물질로 보면 크게 다른 존재가 아니구나 싶은 거죠. 이렇듯 이들의 작품은 참신한 발상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재미를 줍니다. 특별한 이유가 넘쳐나는 이번 전시의 작가는 바로 팀 드리프트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핫한 듀오로 미국, 영국 등 세계 유명 미술관에서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움직이는 예술, 키네틱 아트로 세계의 이목을 끌어왔죠. 이번 전시는 이들이 아시아에서 처음 연 전시인 만큼 주요 작품들로 꾸려졌어요. 세계를 사로잡은 아름다운 작품들,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노력, 기발함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 놓칠 수 없겠죠. 단순히 예쁜 것만 즐기기엔 느낄 게 너무 많은 이번 전시는 용산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갤러리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 마치 창고처럼 꾸려진 공간의 독특함, 그 속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드리프트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요즘 SNS에 입소문난 이유를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랄게요. 전시는 오는 4월 16일까지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